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욥기 23장 8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견디고 부르짖어야 고난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평탄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잘 살고 그리고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질병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시험도 고난도 축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깊어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시험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때,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임하고 그리고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첫째로, 연단을 견디면 가치 있게 만들어져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견디면 내가 가치 있게 만들어져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쓰임받고 싶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한 자만 쓰시더라고요. 고난도 시험도 통과하지 않고 쓰임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신앙적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을 때 쓰임받는 거지, 무턱대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 너 예수 믿었으니까 잘했어 그러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잘 버티고 잘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암을 이기는 분도 똑같아요. 암을 이기는 사람은 누가 이기느냐, 잘 버티고 잘 견디는 사람. 키모도 잘 받고 잘 견디는 사람이 암을 이겨내요. 근데 키모 받으면 온몸이 다 빠져버려요. 마치 죽을 것 같아요. 숨 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서 내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낙심해버려서 마음이 쫙 가라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낙심이 결국 그 사람이 질병에서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키모 받으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키모를 받고 싸우면 암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 견디느냐, 이것이 쓰임받는 것을 결정합니다. 일본의 나라현이라는 곳에 가면 호류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절인데요, 저 절은 천년 된 소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절이, 그런데 천년이 된 절이에요. 천년 된 노송 소나무로 저 절을 전부 다 만들었는데 천년의 세월을 지금 저렇게 멀쩡하게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저 집이, 일본에서는 천년 갈 수 있는 절이나 궁궐을 짓는 목수를 궁목수라고 부르는데, 호류지도 궁목수인 니시오카 가문에서 저거를 졌는데 1400년 됐다고 합니다. 저 절이 지어진 지가. 그런데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니시오카 가문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대요. 천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천년 된 소나무 노송을 써야 한다. 그리고 그런 나무로 건물을 짓는다면 모름지기 천년을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궁목수로 그 나무에게 면목이 서는 일이다.
나무가 살아 있었을 때 수명이 1000년이었어요. 그리고 목재로 사용되고 난 이후에 지금 10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1000년을 견뎌낸 나무가 1000년 이상을 멀쩡하게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견딤은 인생이라는 나무의 강도를 나타내는 나이테입니다. 견딤은 인생의 나무를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기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견딤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본 말씀은 견딤의 시간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 말씀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이 그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욥이 하나님이 베풀으신 축복 열자녀가 있고 큰 물질의 축복을 주고 건강을 주니까 하나님 욥이 잘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욥은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악에서 온전히 떠난 자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추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와요. 한꺼번에 열자녀를 잃어요. 한꺼번에 전재산을 잃어요. 한꺼번에 자기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서 걸음더미 앉아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온몸에 욕청이 나고 썩어가고 고름이 나니까 힘들어서 온몸에 기아장으로 긁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자기 가까이 있었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위로해 줘야 되는데 네가 까닭없이 어떻게 고난이 있냐,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근데 이보다 더 힘든 일이 뭐냐, 하나님이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신음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이 욥에게는 제일 큰 고통이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한데 나는 죄가 없다고 무죄를 하나님이 사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니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욥이요 하나님이 안 보인대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대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런데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 금은 처음부터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금은 금강석이라는 돌 속에 금의 성분이 박혀 있어요. 근데 금은 얼마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금강석이라는 돌덩어리를 1000도가 넘는 불구덩이에 용광로에 던져요. 그러면 금이 물로 돼가지고 흘러서 나와요. 근데 그것으로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1000도가 넘는 불구덩이에 14번 집어넣으면 금의 물이 나와서 14번을 집어넣으면 14K가 돼요. 14K가 되고 나서 4번을 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18K가 돼요. 18K가 되고 나서 6번을 용광로에 다시 넣어서 단련을 하면 24K가 되는데 24K가 진짜 금이잖아요.
불순물이 하나도 안 섞인 거. 그래서 순도 99.99%. 이게 바로 24K 금이에요. 여러분들이 14K를 목걸이 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18K를 한 분도 있어요. 근데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18K도 14K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요. 피부에 손상을 줘요. 근데 진짜 금 24K는요 피부 트러블이 없어요. 아주 피부가 예민한 사람도 진짜 금은 피부 트러블이 안 일어나요. 왜 그래요? 순도 99.99%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순금이니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 가치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순금이 됐어요. 불구덩이 들어가서.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죠. 욥이요 140세까지 삽니다. 열 자녀을 얻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이전보다 갑절의 건강을 얻어 장수해서 140년을 산 거예요. 욥은요 자신이 고백한 대로 아픔과 고난을 잘 견뎌냈어요. 아내의 비난도 견뎌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비난도 견뎌냈어요. 가장 힘들었던 하나님의 침묵도 견뎌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험을 통과해서 순금이 돼서 완전히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버리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시험당하고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견딤이라는 시간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버텨내셔야 돼요. 그 고난을 이겨내셔야지 욥처럼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보세요. 40년 미디안 광야로 가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요. 분노해서. 그리고 도망자가 됐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냄새나는 그 양띠 구멍이를 쫓아다녔어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차가살이했죠. 여러분 웬만하면 차가살이는 못해요. 진짜 성품이 좋은 사람, 인내심이 좋은 사람, 잘 견디는 사람이 차가살이하지 차가살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기 차가살이 한 사람 있나요? 차가살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차가살이 진짜 어려웠지만 안 했어요. 자신이 없어서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차가살이가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차가살이 했다는 걸 얼마나 견디고 얼마나 잘 버틴 사람인가를 증명을 해요. 40년 동안 왕자가 목동으로 밑바닥에 추락해서 그 시간을 견뎌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왕이 안 돼요. 10년 동안을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만 다녔어요. 미치광이 행세도 하고 거지 행세도 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몰라요. 10년이라는 세월을 다윗도 견딘 다음에 왕이 됐어요. 요셉 보세요. 13년이라는 세월을 견디죠. 억울하게 노예로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가요. 그 집 가서 잘 살고 있다가 성폭행으로 몰려서 감옥살이를 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버티고 견뎌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딤의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받으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제가 고난당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모난 부분을 둥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난 다음에 느낀 게 뭐냐,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거지 내가 잘난 척하고 있었더라고요. 고난 당해보니까 내가 잘난 척하고 있었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잘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고난 당하니까 팍싹 깨져서 내 모난 부분이 다 둥글게 바뀌더라고요. 만약 제가요 고난 안 당했으면 지금도 엄청 잘난 척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맨날 자랑하고 맨날 여러분한테 상처 주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그랬을 거예요. 저는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쓰임받았지 저는 솔직히 여기 미국에 올 거라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미국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와서 고생할 때는 내가 엄청 고생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곳에 보낸 것 자체가 저한테 축복이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저한테 없었던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고 이곳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한 사역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고난 안 당했다면 이렇게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고난 당하니까 모난 부분들이 다 무디게 둥글게 깎여졌어요. 일본의 아오모리현 가면 세계적인 사과 산지로 유명해요. 아오모리현 사과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사과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저 아오모리현 사과의 별명이 뭐냐? 합격 사과예요. 이 아오모리현에 54m의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오모리현은 사과 농장이 대부분인데 모든 사과밭의 사과가 90%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0분의 1만 남은 거예요. 10분의 1만. 그러니 이제 농장을 하는 그 사과 주인들이 우린 망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사과 농사 다 망쳐버렸다. 망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농부가 어느 날 무릎을 번쩍 치면서 탁 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신문 광고를 한번 내보자.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대요. 54m의 태풍을 견뎌낸 사과가 있습니다. 10분의 1의 사과는 태풍이라는 시련을 견뎌낸 사과입니다. 고통 가운데 승리한 사과입니다. 이 사과 이름은 합격사과입니다. 이래서 광고를 냈는데 54m의 태풍을 견뎌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문 광고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 사과를 사야 되겠다. 근데 무려 사과 한 개에 30불, 한국 돈으로 3만 원. 사과 하나에 30불 주고 여러분 사시겠어요 하나를? 근데 54m 태풍을 견뎠잖아요. 이 합격 사과를 자식이 먹으면 대학에 합격한대잖아요. 직장에 붙는대잖아요. 그리고 산 그 뭐예요 무슨 뭐 이 산소가 뭐 춤을 춘대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빠져가지고 다 사가지고 물량이 딸려요. 자 90%를 잃었는데 사과 한 개 값이 몇 배예요? 100배는 되겠네 사과 한 개가. 그러니까 90%를 잃었지만 거기서 다 수익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한 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서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더 가치 있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과정 너무나 힘들었죠. 욥 연단 견뎌냈을 때 욥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연단을 견디고 통과할 때 멋진 그릇으로 만드셔서 나를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예수만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주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어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욥기 28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하나님 앞에 떨면서 나를 낙심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신다고 그렇게 욥이 고백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심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두려움이 찾아오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뭐 때문에? 부르짖기 위하여. 부르짖기 위하여. 욥기 23장 3절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고통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바라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의 십자가, 수치당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다 참아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것은 뭐냐? 겟세마네 기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눈물과 통곡이었어요. 심한 눈물과 통곡.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는 게 뭐였냐?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위에 쓰면 이루어진다는 책을 쓴 헬리어트 클라우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빠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큰 승리는 오지 않는다. 큰 승리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큰 승리는 똑똑하고 부자고 잘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래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사람,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기 위하여 불 있는 사람에게 승리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판 욥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식회사 하림이란 기업의 김홍국 회장입니다. 한국에 이분이 김홍국 회장이요, 닭 농장을 해가지고 그 하림 그룹으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저분이에요. 이분이 닭 농장해가지고 닭이 잘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기업을 만들어서 대단하게 큰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이었는데 자기가 잘 나가니까 하나님 멀리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아,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큰 기업을 세운 걸로 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2004년도에 공장에 불이 났어요. 900억 원이 날아갔어요. 9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거예요. 이제 회사가 망할 지경에 처했어요. 도저히 길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나와요. 잿더미에서 울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찬양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잘난 맛에 살았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부활의 주님, 다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금 절망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회사가 망하고 문 닫게 생겼잖아요. 부활의 주님만이 이 사업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일이 신광교회인데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의 회장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데 돈 있는 줄 알고 교회에서 건축위원장을 시켜줬어요. 3개월 쫄딱 망한 지, 회사가 불탄 지 3개월 만에 교회 건축위원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왕 망한 거 하나님께 드리자, 있는 것 없는 거 건축위원장 하면서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다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지금 교회가 일이 지금은 익산이거든요. 익산 신강교회를 저렇게 멋지게 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최고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있었는데 건축위원장 하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더니 회사가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닭을 40만 마리를 팔아요. 가공해서 팔고 오리와 돼지고기까지 판매하니까 1년 매출이 1조 3천억. 1조 3천억이 매출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는요, 이런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대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라는 고난을 만났는데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구절,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거를 탁 액자에다 해가지고 곳곳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되게 하시고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달려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매달려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주세요. 중간에 지금 줄 넘어가면 한 사람만 넘어가면 지는 거예요. 쟤는 아주 표정으로 줄다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어요. 네. 우리가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믿음의 줄을 안 놓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기도의 줄을 안 놓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도 역전시켜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로 부르짖으면 결국 하나님의 합력을 선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
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